다들 풀메를 하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안 잡아 먹습니다. 집 사신 얘기 네. 예,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욜로를 조금 즐겼던 것, 자만심이 사실 좀 있었던 것, 또 발목을 잡았다. 또 아시는 분은 적어도 사기는 치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안녕하세요. 호주 부동산 전문가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대표 자스민 김입니다.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실장 브렌다입니다. 네, 오늘 저희 브렌다 실장님 모시고 한번 실장님은 어떻게 집을 사셨는지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모시면 긴장을 해가지고 처음이다 보니 긴장이 네. 됩니다. 안 잡아먹습니다. 네. 네. 아, 지난번에 저희 켈리 김 실장님 이제 영상 나가고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또 저희 최 실장님을 나오기 싫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억지로 또 모셔봤습니다. 이게 저희 실장님들은 부끄러움이 많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실장님도 집 사신 얘기 네. 예,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네. 실장님께서는 칼럼을 많이 쓰셨는데 내가 첫 집을 잘 사지는 못했다. 네, 맞습니다. 그쵸? 첫 집을 잘 산 케이스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저같이는 사지 마시라 뭐 이렇게 또 칼럼을 쓰신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칼럼 제목이 어떻게 됐었죠? 제목이 나의 리얼 부동산 투자 실패기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네, 밑에 하단에 투자 실패기 칼럼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고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켈리 실장님하고 달리 네. 또 저희 브렌다 실장님은 어떻게 집을 사셨는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은 영주권은 언제 받으시고 첫 집은 언제 구매를 하신 거예요? 영주권은 비교적 일찍 받았습니다. 2008년 2월에 제가 영주권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5년 중순경에 오프 더 플랜 계약을 해서 실제 입주를 2017년 1월경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받고 나서 첫 집 구매할 때까지 좀 시간이 있네요? 한 7년 정도? 네,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구입하시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은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없기도 했고요. 집을 하나를 빌려서 쉐어를 두다 보니 사실상 쉐어 받는 돈에서 저희가 내는 렌트비가 다 충당이 되었어요. 저희가 버는 돈은 오로지 저희가 그냥 다 쓸 수 있는 돈이 되다 보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욜로를 조금 즐겼던 것 같아요. 내가 집을 안 사는 이유는 못 사는 게 아니고 언제든 나는 마음을 먹으면 집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자만심이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을 이제 렌트를 하셔가지고 쉐어생이랑 같이 또 생활을 네. 하다 보니 또 쉐어비를 받고 하는 거에서 본인 거주비가 딱히 들지 않으니까 네. 또 그게 좋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발목을 잡았다. 그죠. 그쵸. 절실함을 몰랐으니까요. 네네네. 또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겠네요. 2015년에 집을 구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매를 하셨어요? 또 어디에서 구매를 하셨는지. 네. 처음에 네. 집을 구매하려고 봤던 거는 사실 신문 광고였고요. 나와 있는 신문 광고에 되게 낯 익은 아시는 분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아는 분 부동산이었기도 했고 또 동네 부동산이기도 해서 그냥 갔습니다. 무작정 전화 드리고 찾아갔습니다. 네. 네. 지인을 통해서 사시게 된 거네요, 결국. 네, 결국은 지인을 통해서 샀습니다. 네. 네. 근데 막 그렇게 개인적으로 관계가 깊은 그런 또 지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지인은 아니고. 그래도 네.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조금 네, 아는 분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특히 이민 오신 분들이 네. 그쵸?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이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 모르는 사람한테 구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겁이 조금 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아시는 분은 적어도 나에게 뭐 사기는 치지 않겠구나 라는 네. 막연한 믿음을 사실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뭐 그래도 아는 분한테 갔는데 뭔가 조금 그런 혜택이 있었나요? 아는 분한테 가서 혜택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니고요. 뭐 아는 분이 해주신 건 아니고 제가 받은 혜택은 사실 디벨로퍼가 진행하고 있는 거였어요. 네. 그러면은 바로 세틀되는 집 아니면은 뭐 주인이 중고로 파는 집, 뭐 오프더플랜 어떤 거를 구입을 하신 거예요? 2015년 중순에 계약한 집은 오프더플랜이 맞고요. 공사가 반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현장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옵터 플랜 중에서도 땅만 있고 네. 이제 플랜만 보고 하신 건 아니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를 보고 1년 후에 이제 완공이 되는 그런 거를 구입하신 네. 거네요. 네. 네네. 이제 2015년이 거의 최고점이었거든요. 가격이. 네. 네. 2016년 네. 해서 네, 그때 구매를 하신 거네요. 네. 네네네. 그러면 그때는 이자율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았겠어요. 그럼 세트를 하시고 이자를 얼마를 내신 건가요? 제가 이자를 고객님들께 뭐 제가 4%대 5%대 이자를 내는 순간부터 집을 샀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안 믿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가 이자가 1%대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안 믿어서 제가 실제로 그때 처음 이자 낸 종이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네.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에 고정과 변동 이자를 나눠서 냈었어요. 네. 그래서 변동이율 같은 경우는 처음에 5.29%로 네. 시작을 했고 네. 보정이율 같은 경우에는 뒷장에 보니 4.19%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물론 패키지 할인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4%대로 네. 이자율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실장님도 처음 이제 이자율 오퍼를 받으실 때 변동 100% 하지 않고 변동하고 이제 고정하고 이렇게 네. 나눠서 네. 하신 네. 거네요. 예. 모기지를 하실 때 이렇게 좀 포션을 나눠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지난 영상에 있어서 그거를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에 집을 사신 건가요? 동네를 말씀드리면 다들 의아해 하시거든요. 네, 네네. 저희 동네는 어번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번에 집을 사실 때 고려한 점은 어떤 점을 고려를 하셨어요? 그 근처에 살고 계셨었어요? 원래 살던 지역은 리드컴이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제 버젯으로 리드컴을 사기에는 네. 한 10만 불가량 돈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옆에 지역 어번을 결정을 했는데 사실 제가 구매할 때 제일 염려해 둔 거는 위치였긴 네.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위치를 보고 샀다고 말을 했더니 다른 분들이 아, 위치를 보고 샀는데 어번을 샀냐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제 한국분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네네. 실제로 어번은 렌탈 일드가 4.73으로 뉴사우스웨일스 전체에서 뭐 유닛만 따지고 보면 세 번째로 높게 받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은 한국분 기준으로 맞춰서 그 동네가 뭐 위치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실제로 동네 자체만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분들이 왜 거기 이제 집을 샀냐고 많이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유는 저희 그 동네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이 있고 그리고 종합병원, 어번 호스피탈이 있고 그리고 쇼핑센터가 있고 뭐 학교는 당연히 많이 있어요. 가톨릭, 크리스찬, 뭐 퍼블릭 다 있고 카운슬 건물, 라이브러리 건물, 경찰서 건물도 함께 있고 또 가장 저는 생활하면서 편했던 거는 세븐데이 문을 여는 GP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약국도 있고 그리고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시드니에서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동서남북 어디든 이동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생활하기에는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예산에 맞게 생활이 편리한 이런 쪽에 이제 뭐든 아파트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 학교는 어번에서 스트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2분 정도 걸립니다. 네네. 멀지 않으니까 그런 쪽에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한국분들의 어떤 정서와 커뮤니티에 맞는 학교를 보내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분들이 이제 뭐 정서적으로 조금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이민 국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처럼 한국분들만 모여 사는 단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분들이 조금 정서적으로 맞지 않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다른 그 이민자들이 많이 사시고 그쪽에 또 커뮤니티가 있으면 이제 집값이 잘 올라가거나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해서 네.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집을 계속 안 사시는 것보다는 2015년이 가격이 좀 그 당시에는 피크였었더라도 집을 잘 사신 것 같거든요. 어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드니에서 렌탈일드 지금 제일 높은 서버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역도 있고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왜 칼럼 제목이 부동산 실패기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라고 쓰셨을까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네. 지나고